오케이. 자, 밑에는 뭐가 있지? 오케이. 아프가니스탄 한 사단을 보내라. 우리의 한 사단이 적국의 거의 전체 사단급의 전투력을 자랑해. 점령 시작. 유럽 통합 유로스타 계획 시작. 유로스타란 유럽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점령 시작. 야, 야, 이건 뭐냐, 가상현실이지만 왜 이리 즐겁지? 우리나라의 뭐냐 월등한 영토를 보니까 즐거운데? 엄청 즐거운데? 가상게임인데 왜 이리 즐겁지? 슈퍼파워! 서스가 전투민족. 이제 서든어택을 실제로 할 실제로 할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세계를 이제 우리꺼면? 좋았어. 완벽하군. 야, 저 전화는 뭐냐, 제가? 아하, 스웨덴. 좋아. 노르웨이인가, 이건? 오케이, 노르웨이 합병. 대한민국의 깃발 아래! 모든 건, 대한민국의 뜻대로. 을미, 일본은, 핵몇방 맞고 뻗었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를 방해할 날은 없는 건가? 이제 끝인가? 방글라데시. 합병 시작. 오케이. 대충 지역 정리 끝나가네요. 구스타포 열차포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독일하고 몇몇 프랑스 강국들에게 핵미사일을 날려서 군사력을 다 약화시켰기 때문에 저쪽에서 나와 있는 병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빈 나라들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들이 뭔 짓을 하든 우리는 자들을 털 것입니다. 한사단 투입! 자, 점령 시작. 점령 완료! 빠르게 대한민국의 영토가 늘어납니다. 현재 전쟁 친지 이제 겨우 2년 지났어요. 2년 만에 국가 통합이 눈앞인데? 현재 전세계는 아직도 전쟁 중. 야, 저쪽 사단 뭐냐 병사 하나밖에 없잖아. 지원사단 불러서, 아니! 방어 시스템 시작! 자, 징병됐고, 징병됐고, 저기 있는 아들을 쓸어버려. 쿵! 제2대 히틀러 비틀러즈. 여기는 이제 우리 땅이야. 나가줬으면 하는구만. 여기는 이제 우리 땅이기 때문에 나가줬으면 좋겠군. 좋아. 이제부터 세계 단일화를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이제부터 지구 밖으로 나간다. 전세계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지구 밖으로 나가자고. 이제 우주시대가 도달했다. 아, 야, 야들 터키는 좀 건드리기 미안하네. 터키는 우리의 동맹국이었으니까. 아, 그것도 한때 얘기지. 아,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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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 완료. 자, 일단은 사단들이 심심하니까 위에 잠깐 올라와서 뭐냐 아르메시아? 이런 나라도 있었나? 처음 보는 나라구만. 업셋! 간단하게 이제 수도경비사령부 제거하고 이제 우리는 우주로 나간다. 우주로 나기 위해서 활보도처럼 비엠! 자, 정 안되면은 또 핵 쏘면 돼요. 또 핵을 쏘면 되기 때문에 두려울 건 없습니다. 어? 이거 뭐야? 감히 한 개의 도시가 남아있구만. 진격! 동맹국이었으니까요. 형제국가는 동맹국이었으니 말입니다. 과거형이죠? 한때 동맹국이었을 뿐. 자, 일단은 여기서 잠깐 수독하고 잠깐 정비를 하고 다시 가야겠는데? 잠깐 여기 이제 뭐냐 병사가 하나인 데가 많아갖고 한번 재정비를 하고 다시, 병사 보충 완료. 내려갑시다. 과테밀라 밀고, 계속 가자고. 오얀도스 밀어. 우리는 전진뿐이다! 계속 병사들이 들어온다. 니들이 뭘 하든, 우리는 계속 들어올 거야. 병사들이. 점령 시작. 오케이. 보병 50명, 쓸어버려! 아,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고요. 국가 운영 게임인데 어쩌다 보니까 독재 국가가 완성됐네요.
현재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영토를 자랑합니다. 자, 합병식 시작. 이제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시키죠. 점령 고! 오케이. 조약 시작. 자, 조약을 해서 우리 걸로 만들고, 자, 또 합병.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땅으로 넣어갑시다. 이러면은 결국에는 끝납니다. 자, 군사 방어 체계 시작. 국가 보안 체제. 이게 뭐냐면은 병사들 한번 섞어 갖고 이제 병 새로운 병사들로 여어 주는 거예요. 자, 저기 뭐냐, 정신 나간 보병 6400명이 뻐기고 있으니까 저도 털고. 터키도 이제 또 덤벼드네요. 터키가 덤비니 우리 쪽 한 사단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단은 거의 다른 나라의 한 전체 군대하고 전투력이 비슷해요. 자, 몰도바 점령하고 폴란드. 폴란드를 내가 왜 안 먹었지? 폴란드 먹으러 하자. 포르란드. 여러분 이제 담배 걱정, 세금 걱정 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시작하라! 점령! 점령! 이제 뭐 개충 거의 다 끝나고 하고 끝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폴란드 점령했고요. 폴란드를 넘었으니 이제 독일까지. 우리 목표인 독일이 눈앞입니다. 자, 다시 한번 털어주고. 하이비엠 패밀리의 영광을! 아직도 스위스와들 쪽에 병사가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몇 국 나라에 병사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왼쪽 밑에 보시면 핵 쏘는 거 보여요. 왼쪽 밑에 보시면은 제가 핵을 쏘는 게 보입니다. 발사하라! 오케이. 이제 나머지 프랑스인가? 자, 프랑스 쏘고. 스위스! 스위스는 영원한 중립국이었지만 오늘, 그것도 오늘까지였다. 발포! 오스트리아! 좋습니다. 다음 생에 또 만나요! 이 정도면 대충 제압이 됐나? 독일도 뭐 병사가 뭐 그래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두 대만 쏴주고. 그렇죠. 우리 5천만 밑에 23억이 있어. 현재 지금 전부 다 양반제를 실시해도 될 판입니다. 이제 양반제를 시도해도 될 판이에요. 양쪽 미사일 쏘고. 헝가리 군대 터뜨릴게요. 대충 이 정도면은 대충 제압이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핵샤워를 구경하겠습니다. 핵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불타올라라! 뭐야, 끝났슈! 압도적인 전격전으로 대한민국의 월등하게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좋은 불꽃이다. 적들을 태울 생각이에요. 자, 화면 올려드려 하고 전병사를 또 한번 모아야겠다. 또 전병사를 모으는 대행사를 준비하자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대한민국의 BM 대한민국의 모든 병사를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집결식을 하고 다시 퍼뜨릴 거예요. 생각보다 멋있으니 한번 보시길. 전부대 집결! 전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병사가 귀환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놈들도 저항이 끝났네요. 점령합시다. 일본도 그렇게 힘을 못 쓴 것 같아. 금방 끝났네. 몇 번 저항하더만. 자, 시작합니다. 전 세계로 이제 병사들을 다시 재배치하는 거예요. 갑니다. 엄청 분열합니다. 쿵! 자, 갑니다. 뭔가 바이러스 같은데, 이래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무슨 바이러스 같은데? 자자자작! 자자자작! 전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물자보충 10분 만에 끝남! 물자보충 10분 만에 완료! 전 세계에 다시 병사를 재배치했습니다. 다시 가도록 하지요. 이제는 어디를 밀어볼까? 이미, 저쪽에는 상황을 끝낸 상황이라서, 이제, 한 사단당 한 개의 나라를 맡으면 돼. 정말 웃긴 상황이죠. 한 사단당 한 개의 나라를 맡아서 점령을 시작하면 돼. 그럼 끝납니다. 그럼 유럽은 끝나요. 엔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엔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전 세계를 점령한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미사일을 쏠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가 막 불타오르겠지? 자, 국군 출동. 사단! 들어가! 좋아!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가는구만! 야, 독일 아들 저항한다! 쓰럽! 어디서 지금 독일이 저항을 하는가? 안 되겠구만! 자, 덴마크 전쟁 개시! 쭉쭉 밉시다! 영국 밀고! 자, 독일 점령! 자, 덴마크 점령. 여기 뭐야? 네덜란드 점령 완료. 벨기에 점령 개시. 이건 뭐야? 아, 프랑스 점령. 프랑스 저항군이 좀 남아있네. 아, 역시 레지스탕스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자랑 프랑스입니다. 아주 그냥 빠르게 해결되고 있구만. 자, 영국 점령 시작. 옆에 이 나라 뭐지? 영국 옆에 이런 것도 있었나? 아, 아일랜드도 있구나. 오케이. 룩셈부르크부터 시작해서 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하! 튕김! 야, 설마 이거 자동 세이브 안 되나? 자동 세이브 안 되면 눈물 나는데? 설마 잠시만. 잠시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기다려봐. 야, 설마 이거 자동 세이브 없나? 에이 자동 시간 15분만 했네. 야, 1분만 한 5분만 한 번씩 해. 뭐지, 어떻게 되지? 이건가? 불러와봐. 어디까지 해양된 거야? 아! 미친. 이 자동 저장이란 기능은 이건 없나? 아, 하고 있네. 아, 됐어. 어디까지 백섭이 된 거지? 됐어. 좋아. 진행돼, 계속 진행해. 됐어. 아! 시급했다. 큰일 날 뻔 했습니다. 매우 큰일 날 뻔 했어요. 재앙이 한번 일어날 뻔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재앙은 없었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한국으로 모든 병력을 부른 다음에 다시 한번 뿌릴게요.
특별! 자, 전 세계 군사를 집결시킨다. 바이러스 잼. 자, 이제 그러면은 BM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바이러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진짜 바이러스 같아 근데. 전 세계가 대한민국 땅이 되는 뭐 그런. 슝! 확산! 전 세계 병사 배치 끝! 명령을 기다립니다. 좋아. 좋아. 이제 이제 루마니아하고 야들을 이제 밀어내야겠지. 터키도 밀어내야겠죠. 터키 아들 점령 들어가고, 볼가리아 아들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점령하고, 위에 이건 뭐지? 아, 루마니아. 루마니아 점령. 전세계의 유명 축구선수들 다 불러서 축구경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기능은 없지만 그걸 위하여 전세계를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계는 한국어밖에 이제 합법적이지 않아요. 뭐 다른 나라를 쓰려면 몰래 쓰던지, 몰래 쓰고 총살당하면 돼. 뭐 간단하잖아. 자, 가자. 가자. 폭탄 투하. 뭐야? 뭐가 문제야? 슉. 됐어. 슉. 뭐야? 뭐야? 공격. 됐어. 완벽하군. 자, 네덜란드하고 이제 애들이 좀 있는데 갔다가 이건 점 이건 뭐냐? 야들 한번 갔다가 대충 뭐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네요. 독일 점령 시작. 자, 덴마크 점령. 그리고 점령. 와우. 야, 대한민국이 확산되고 있다. 좋아, 아주 그냥 바른 아주 바르군. 좋습니다. 금방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겠어. 혁명이 나면은 피해, 어머니 피해 화열 터지는, 그렇죠. 아, 태국의 게이들이 많아요. 세계 먹방잼. 지금부터 BM의 세계 먹방을 시작한다. 마게노디아들 쓸어버려. 마게노디아가 그 뭐냐, 뱀파이어 있는 데인가? 몰라. 뱀파이어는 무슨, 뱀파이어면 핵을 쏴주마. 뱀파이어가 죽지 않는다면 핵을 쏴주마. 그것도 안 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을 괄굴해서 머리 위에 던져주마. 우리는 불가능한 게 없다. 전 세계적 자원을 확보했고, 전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는 바로 BM 패밀리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으며, 우리는 이 지구를 통일할 것이다. 왜냐? 영어 쓰기 싫어! 이 전쟁은 단지 영어를 쓰기 싫은 BM으로 인해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온리 하나야. 이 전쟁은 영어를 쓰기 싫은 BM 때문에 이 전쟁이 터졌어요. 노영 전쟁. 단지 그 영어 하나 때문에 전쟁이 터져서 전 세계가 먹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점령 시작. 합병대 들어가서 독일 제압하고, 영국 반항 문제 있나? 없으면 바로 먹어. 반동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우리가 먹방을 시작한다? 먹방을 시작하라. 좋았어. 완벽하군. 자, 그리고 여 밑에도 빨리 먹어. 전 세계는 우리 것이다.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서포터 88번째 서포터 축하드려요. 죄송합니다. 못 봤네요. 좀 늦게 봤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신이 나서 더 이상 영어로부터 탈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신이 나서 까막눈이 돼버려서. 이거 뭐야? 알바니아. 아주 나라 이름이 훌륭하군. 가라. 마케도니아 점령 완료. 지금부터 알바니아로 들어간다. 알바니아 분할 압축 시작. 분할 압축 완료. 좋았어. 이건 뭐야? 대한민국이군. 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진짜 이게 정녕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끝내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해가 지지 않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광랜과 이제 배달 문화를 갖다 넣자고. 그 뭐냐 여기 대한민국 뭐 대한민국 미국령 뭐 몇 번지인데요? 거기 한국이죠? 그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해 주세요. 예. 이제 도대체 무슨 뭘로 배달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 크기의 배달 문화를 심으려면 도대체 도대체 뭘 갖고 배달을 해야 되지? 잠깐만 짜장면 한 그릇을 지금 비행기 타고 배달해야 될 판인데? 하하 즐겁구만. 텔레포트! 로켓 쏴갖고 이제 배달해야 될 판이에요. 이제 뭐냐 대륙의 위험카면서 이제 뭐냐 뭐 그런 짤방 나오겠네. 대한민국의 위험카면서 이제 짤방이 나오겠어. 자 입성! 입성하고 바로 쳐. 자 이라크 통합! 안녕 IS! 사랑해요! 이제 그대는 우리의 병사가 되면 된다. 좋았어. 이제 중동 사우디아라비가 눈앞에 있네요. 좋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석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된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되겠는데. 월등한 군사력에 무릎을 꿇을 지어니 대머리야 조선의 막강한힘에 무릎을 꿇을 지어니. 룩셈부르크 공격. 자, 저 별표지 하나당 나라니까 별표지 하나당 한 4단씩 보내갖고 모조리 제압해. 야 많다. 우리 사단도 많고 적들의 별표지도 많고 좋아 좋아. 마구잡이로 목방 찍어줄게. 자 진격. 먹방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행성금 먹방잼. 점령! 점령 점령 점령. 야 이렇게 하니까 억수로 빠르게 끝나보는데. 자 사단장들 준비됐는가? 빨리 저 뭐냐 저걸 점령하고 이 전쟁을 끝내란께. 이거 뭐야 이거. 야 후방사단 전마들 잡아. 저것들이 감히 우리를 공격했다. 다음 공격. 우리는 공격군! 이 중에서 뭐냐 증오논 사단들이 있을텐데. 자 일단은 유럽을 먹방을 완료했고요. 유럽 먹방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좋습니다. 이제는 어딜 통합을 하면 되지? 아 몰라 다 통합해. BM의 이름으로 통합을 시작하라.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이름이 길어. 네 이름이 길기 때문에 합병한다. 그냥 짧게 대한민국 네 글자로 불러주지? 좋아. 이건 뭐야? 뭐지? 지역 점령. 쿵! 감사합니다. 야, 작은 나라는 그냥 넘길까? 큼지막한 그런 나라만 건드리자. 큼지막한 뭐 그런 나라들만. 아메리카가 한 사단! 저글링 노아냐 번식력잼. 야,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솔로바니아 옮겨. 솔로바니아는 이제 우리거다. 자 유럽통합이 대충 끝나가네요. 자들이 뭔가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효과는 미미합니다. 효과는 아주 미미해요. 아프리카 점령작전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현재 멕시코 먹었고 이제 남아메리카로 갑니다. 남아메리카의 점령을 위하여 오늘도 비엠은 여행을 떠난다. 야 이거 생각보다 근데 시간 잘 간다. 와 재밌는데? 대한민국이 전세계를 먹어서 그런가 아주 훌륭한 전투군. 에덴은 무슨 에멘? 에멘입니다 에멘. 전쟁. 야들 이제 병사 없잖아. 하하 니들 병사 없지롱. 자 이제 여기는 우리 땅입니다. 얼마나 훌륭한가. 마지막 이건 뭐지? 야 내가 점령을 못한 나라가 있다고? 이게 뭐 이게 나라야? 안도란? 왜 이렇게 국가가 쪼매네? 국가 아주 쪼매난 나라가 있네. 아 몰라 저런 거 안 건드려. 우리는 저런 쪼매난 나라 따윈 절대 건드리지 않다. 남자가 말이야. 저런 쪼매난 건드리면 안 돼. 교환 납치 중! 바티칸 멸망잼. 멸망했습니다.
바티칸은 무슨? 벌써 로마는 우리 땅이야? 어, 아닌가? 뭐야 이거? 도대체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다 눌러도 뭐야 이거? 산 말이요? 이 나라 도대체 뭐하는 나라래? 허허! 나라가 아닌가 거의 동네 수준인데? 인구수가 2만 3천. 대한민국 인구수 한번 볼까요? 41억.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41억. 어, 대한민국 인구수 41억에다가 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 점령하자마자 이게 설치한 게 있어요. 국가 사기만하고 통신, 어, 전 세계 광랜 깔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이 핑이 뭐냐 90밖에 안 돼요. 아, 핑이 17밖에 안 됩니다. 어, 지금 전 세계 광랜을 78% 정도 깔았다네요. 역시 대한하군! 어, 혁명군잼. 나도요. 저는 지금 뭐냐 광랜을 깔기 위한 전쟁을 계속할 테니 어, 전 세계에다가 광랜을 깔아주지. 어, 인터넷 통일 전쟁잼. 가자. 이거 뭐야? 야 먹어. 백이에. 어, 전 세계에 광랜을 깔아버리겠어? 룩셈부르크? 좋아, 먹어버려. 어, 일명 광랜 전쟁. 어, 전 세계에 거 뭐냐? 전 세계에 어, 핑차를 낮추기 위한 BM의 바닥바닥이란 어, 노력이 시작된다? 일단은 뭐냐 저쪽에 남미는 좀 먹기 쉬울 것 같아. 왜냐면은 큼직큼직하게 나눠져 있어서 어, 몇 대 때리면 금방 먹힐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커서 좋네요. 우리는 거대하다. 야 여 빨리 점령해요. 끝내. 어, 저쪽에 특산물인 어, 맛있는 거 먹어보자고. 어, 맛있는 거 여기 뭐 특산물이 둘이 아닌가? 아마 그렇지 않나? 핵 한번 쏠까요? 오케이. 그러면 심심하니까 대한민국 핵을 쏩시다. 지금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 핵을 쏘면은 거의 전세계로 핵을 날라가. 필리핀. 좋아 필리핀 가라. 필리핀 너로 정했다. 아 오케이. 필리핀이 마심 나왔으니까 필리핀한테 핵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번째 군대를 목표로 어, 양쪽에서 발사하는 ICBM, 어머니 ICBM을 발사하라. ICBM! 미사일 발사. 필리핀 아들이 여기 있었네. 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사일이 날아간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 제일! 어, BM은 BM! 어, ICBM은 저를 보고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 대륙탄도미사일은 절 위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봐, BM이잖아. 어, 얼마나 BM이 위대하면 ICBM, ICBM, 뭐 전부 다 BM을 붙여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 대륙탄도미사일은 나를 위한 무기다! 수도로 한방 쏴! 대한민국은 미사일 어떤 방공망도 못 뚫어? 아, 뚫어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미사일은 뚫려. 어, 그니까 이게 좀 사기적인 미사일이라서 뚫립니다. 거의 하이패스로 뚫릴걸? 자, 빨리빨리 일하자고! 어디서 터진거 이거 핵? 좋아, 너희들을 점령하겠다. 점령 시작. 또 너희들을 점령하겠다. 이게 뭐야, 어느 국가지 이거? 대한민국 말고? 아, 뭐냐? 필리핀! 좋아, 필리핀. 너희들을 지진의 추억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합병을 시작하라. 필리핀 점령 완료! 뭔가 거미 같다. 자, 필리핀 점령했고요. 이제 좀 큰 나라는 대충 다 먹은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왜 전마들끼리 싸운대? 와... 자들 힘 낭비하는데? 자... 반토막 난 나라도 점령! 철수는 무슨 합병! 이건 뭐지? 아하! 여러분, 캥거루 고기 드실 분 손! 어, 캥거루 고기 드실 분 손! 캥거루 잡으러 갑시다! 씨, BM은 언제 지옥으로 가는겨? 어, 제가 어, 조국 통일의 완벽함을 갖추려면 저는 지옥으로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국 통일을 위하여! 자, 캥거루 잡으러 왔습니다. 안녕! 합병 시작! 너희들은 포위됐다! 좋은 말할 때 손들어! 잡아! 오케이. 밀어내자. 자,
가자. 천천히. 좀만 잡고 있어. 저쪽이 정규병대가 하고 있으니까. 보병만 41만이다. 4만 1000이다. 자, 보병 4만 1000 부대. 도착. 넌 우리를 피할 수 없다. 좋아. 여기서 수송헬기 25대가 격파 완료. 호주 전 병력을 몰살했습니다. 오케이, 호주 통합 작전 시작. 합병 개시. 좋아. 전 세계의 절반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거 뭐야? 뉴질랜드. 이건 여성부가 판치고 있던 그 나라 아닌가? 좋아, 여성부의 이거 뭐냐 손아래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동시에 여성부가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성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발포하라. 핵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쏴. 키위 뜯으러 가실 분? 아, 뉴질랜드는. 아, 골든키위! 자, 뉴질랜드 골든키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키위를 제가 아주 그냥 바싹하게 구워드릴게요. 미사일 발사. 야, 우리 자애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정치 불평률이 0.1%야. 정치 지지율이 0.1인데도 저는 대통령직에서 안 물러나네요. 훌륭한데? 정치 지지도가 0.1%인데 나를 안 쫓아내네. 하긴 뭐 쫓아내지. 독재 중인데. 정치 안정독 48%. 구워준다는 건 뭐야? 아, 맛있어요. 먹어봐요. 핵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야, 무역 나가는 거 봐. 일단은 적군 두 부대 명중. 콩콩. 플라스틱 팍팍 뿌려주세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팍팍 뿌려드리겠습니다. 뿌려라. 아주 팍팍 뿌렸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자, 이제 여기는 제압이 되었으니 우리의 사단을 보내서 저기를 가지고 오자. 여기에 있는 적들은 전멸했으니 이제 가져오자고요. 쿠데타 일어나면 바로 그 사단이 모든 간부 병사 숙청. 지금 우린 사단이 100개가 넘어요. 한 개 사단으로 혁명이 이렇게 봐야 소용이 없어. 자, 뉴질랜드 통화. 여성부의 손아래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얼마나 훌륭한 업적인가. 이 모든 것은 영업이 오기 싫은 BMA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슬슬 시간 됐나? 한번 부를까? 오케이, 이제 부릅시다. 저는 이거 게임 시간 1년에 한 번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의 병사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읍니다. 다음 계획을 위해요. 내가 병사를 똑같이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 놔야 이제 전쟁이 편리하기 때문에. 자, 모여라! 모여라! 다음 모임에 우리의 국방력은 참으로 대단하지. 병사수가 100, 1000, 1000, 10만, 100만, 1000만. 우리나라 지금 병사수가 1300만이네요. 하하하! 멋집니다. 1300만의 병사수를 자랑합니다. 쿵! 대한민국 국방 시스템 가동. 우리는 군단이다. 그 뭐냐 저거 군단 노래 틀어야 될 판인데. 전 세계 통합설. 육해공 하나 대통령 때문에 고생하네. 아, 저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저희 나라는 현재 야씨 뭐야 이거. 저희 나라는 대구가 수도고요 일단. 일단은 수도를 제가 사는 대구로 바꿨어요. 제가 서울 올라가기가 귀찮아서 대구로 수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서울에 올라가기 귀찮기 때문에. 가나다 되겠다. 대구를 일단 바꾸고요. 그리고 일단은 정치체제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군사 독재로 갑니다. 뭔 소리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BM 군사정부가 100% 집권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어 빼고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외국어 배울 필요 없어요. 한국어 빼고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수도가 불지옥! 수도에서 모든 핵미사일이 날아가. 웃기죠? 수도에서 모든 핵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아마 수도에 핵미사일 만발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해. 자, 이제 식민전쟁을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이제 크지방 한 거는 이제 이거 남았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이거 남았네요. 자, 일단은 남미부터 먹읍시다. 남미가 그게 그래 좋다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시작하라! 가사 콜롬비아! 아싸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여긴 뭐야? 가나! 가나! 그리고 브라질! 전세계 통합공격 페루! 아케라고! 뭔 개소리야? 날 막아봐라. 니들이 너희들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 증명해라. 증명 못하면 점령당할 뿐. 일단은 그리고 칠레, 칠레 갑시다. 증명 못하면 점령당할 뿐. 점령 시작. 자, 현상 어떤가? 어느정도 먹었지? 야, 금방 먹겠는데? 지구 통일이 눈앞인데? 전세계가 뭐 다 달려들어도 안되네요. 아, 케노노, 야, 너 전명해. 쿵! 촥! 합병 시작. 이 합병하고 6개월만 지나면 이거 우리 땅이에요. 그냥 우리 땅 됩니다. 아, 이 얼마나 훌륭한가. 자, 천천히. 야, 브라질은 어떻게 되지? 아, 브라질 전면 끝났어? 오케이, 브라질 끝내자고. 텅! 하하, 여기 뭐야? 아, 여긴 또 다른 나라구나. 뭔 놈의 나라가 이렇게 많아. 그냥 전세계 한꺼번에 통합 관리하면 안 되나? 브라질 말고 대전투 있으면 브라질 끝났어요? 오케이. 자, 남미가 점령을 되었고 이제 볼라비아. 볼라비아 이거 곰 나오는데 아닌가? 아닌가? 아,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볼라비아?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자, 일단은 우리의 사단들을 보내서 저기에 좀 크지막한 나라들은 점령합시다. 야, 우리 군사력을 절대자들이 막을 수가 없지. 어떻게 막으려고? 다 붙어도 안 돼. 아마 정말 다 붙어도 안 될걸요? 야, 저기 점령해. 막아, 저거. 사단! 오케이. 저 한 구역을 또 잃을 순 없으니까. 쿵! 야, 신속한데? 매우 신속한데? 이제 뭐 대다수의 좀 크지막한 나라들은 대충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대충 다 해결이 된 것 같네요. 히틀러와 빔이 만났으면 착착 잘 맞았을 거임! 아니지. 서로서로 통수 칠까봐 막 서로서로 불안했을걸? 서로서로 통수를 칠 거기 때문에 아마 서로서로 불안하지 않았을까? 아니, 전쟁이 안 났을 수도 있어. 자, 전면 끝! 아하, 좋아. 뭐 이제 거의 다 끝났네. 자, 여기도 이제 통합사령부를 건설하고. 자, 이제 와, 이거 아르헨티나 억수로 크네. 땡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크면은 오히려 점령하기가 편해. 억수로 편합니다. 자, 칠레 점령. 칠레 점령 완료. 칠레 합병 시작. 자, 아르헨티나 병사가 다 합쳐봐야 우리의 뭐냐 천만분의 1도 안되지. 전쟁 중단설. 아르헨티나 전면 끝. 합병 시작. 자, 이제 전세계 이제 축구선수들 다 모아서 축구대회 결심 뭐냐 개최하면 되겠네. 누가 짱일까? 이제 축구를 하되 축구에서 지는 팀은 총살. 훌륭한데. 목숨 걸고 축구하는거지. 목숨을 건 축구가 시작된다. 아주 훌륭한 축구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세계 축구선수들을 다 모아서 일단 축구경기를 하되 진 놈은 지는 놈들은 그 나라 축구팀 총살. 단지 좀 뭐냐 결승전에서 대한민국하고 싸우는걸로. 대한민국 당연히 결승전까지 부전승. 플러스 대한민국 경기할 때
소총 지급 후 경기 시작. 그런 것이 그런 거지. 목숨 걸춘 썬더 11. 아, 썬더 11 잼. 아, 남아메리카 군복이 나왔기 때문에 과라가이가 있네. 야, 털어. 아, 단순하게 털어버리고 이제 여기는 합병이 거의 다 끝난 것 같구만. 여기만 해결하면은 끝났네요. 대한민국 축구팀은 일단은 뭐냐 총 들고 하는 거야. 총 들고 뭐 싫으면은 죽든지 싫으면 죽으시든지. 됐어, 합병. 오케이. 현재 전역 합병 중. 이건 뭐야, 저항군인가? 처치. 어디서 지금 저항군 따위가 덤비는가? 그렇죠. 자, 최후 저항군도 이제 제압을 하고 있네요. 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보병 딱 4,000명 따위 한 방이죠. 날려버려! 보병 4,000명 따위. 이건 뭐 애들 장난이구만. 자, 우루과이 점령 시작. 병사 공격. 전투 시작. 점령 끝. 자, 1,800명 끝! 점령을 완료했습니다. 자, 됐고. 우루과이. 자, 일단은 남미 점령 끝났으니까 이제 또 전세계 병사들을 또 한번 불러봅시다. 야, 이거 뭐야? 이런 미친 페루를 보았나? 비엠 패밀리 방어전단 발동! 전세계 우리 병사들 흐트러라! 이야, 네트워크 수준인데? 우리 수호병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보호하라 그랬어. 우리 전세계를. 한 몇 번 더 눌러볼까? 쿵! 이야, 이 얼마나 훌륭한 광경인가? 개미떼잼. 아, 개미떼라니. 대한민국 보고 개미떼라니. 아닙니다. 시리아. 시리아 뭐 힘있나? 어? 힘이 있으신가? 자, 사우디아라비아 이제부터 여러분 석유값 영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값 영원 도전! 석유값을 내리기 위해서, 기름비를 내리기 위해서 제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근데 전치 선전으로 이거 최고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기름을 무료로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 거지. 천사 기름비 걱정 없고 혼니 전세계 40억이 대한민국 5천을 위하여. 야, 완벽한 정치인들의 뭐냐, 완벽한 정치 공약 아닌가? 강이사! 토종 한국인만 혜택. 어마어마한 거지. 예, 선포해. 전면 끝. 합병하고 빠른 속도로 합병을 시작하자고. 아하, 이상한 친구들이 오셨구만. 사단! 투입. 니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나도 똑같이 공격적으로 해주마! 자, 여기 좀 구멍 있다. 애들 좀 채워넣고 합병 시작. 그나마 중동이라서 좀 점령하기 편하네요. 야, 야들이 오히려 역관광으로 밀고 들어오네. 대단한데. 근데 니들 병사 끝이잖아 이게. 밀림 끝 아닌가? 국가를 포기하고 밀고 들어오는구만. 아주 훌륭한 근성이군. 자, 이제 아랍 쪽에 이제 이거 큰 거 아프리카만 점령하면은 지구는 이제 대한민국 거고 이제 대한민국 전역에 핵을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엔딩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전세계 일일이 지정해야 되는데 일일이 지정하기가 귀찮아갖고 전세계 전쟁의 전쟁머리하고 지금 통일하고 있어요. 전세계 통일을 위하여 이집트! 이집트 뭐 병사 있나? 리비아, 야, 한 번에 가자! 티니시! 알제리! 모로코! 빨리빨리 가라우! 이건 뭐야? 아하, 모라티! 뭐, 아메리카, 뭐니, 아프리카에 모르는 나라 많네? 엄청난데?
리비아 점령 끝! 이집트 점령 끝! 알제리 어떻게 됐나? 빨리 쓸어버려! 내 목숨을 아이어에게! 내 목숨을 아이어에게! 자 갑시다. 내 목숨을 대한민국에게! 넌 무슨 개뿔 비행우의 영광을! 패밀리의 영광을. 자 현재 수단 수단 쪽 상황을 보자. 밀어! 수단한테 전쟁을 선포하고 에티오피아 커피 마시러 간다. 내 목숨을 아이어에게. 소말리아! 안 그래도 니들 우리 뭐냐 우리 쪽 사람 잡아가지. 이번에는 니들 나라를 내가 잡아가주마. 점령 시작. 소말리아 함락작전 진행중. 점령 시작. 모리아티 점령하고. 자 여기는 여기는 BM 총사령부. 적들을 빠른 속도로 밀어내라. 오, 야 이번에 역관광을 한다. 대단한데. 좋아. 방어체계 시작. 방어를 시작하라. 과연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고. MN. 야 MN 빨리 통합해. 야 인마들은 좀 좀 대단한데. 자기 나라 목숨 걸고 막 역관광을 시도하는데. 하지만 도박이지? 우리는 충분히 전세계와 상대할 병사를 양성해놨다. 자 병사 추가 도입. 위에 있는 사단들을 아래쪽으로 옮겨서 피니시! 점령 끝내 빨리. 자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중앙쪽 어떻게 됐어? 오케이 중앙쪽 밀어. 차드고 뭐고 다 밀어버려 그냥. 자 저쪽에 뭐냐 저 레지 상수 놈들을 잡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단 하나 밑에서 에티오피아하고 끝판을 벌입시다. 세네갈. 세네갈에 보낼 병사도 충분히 있지요. 이건 뭐야? 여기는 왜 빈거야? 모로코 내 점령하라고 그랬잖아? 점령했습니다! 오케이 합병 시작. 아라비아 소굴! 커피 영혼! 대한민국 사람에서는 뭐든지 영혼.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롭게 가다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다른 뭐냐 이게 실제로 이제 신문제가 있을 때 신분이 틀리면은 사람을 사람 대우를 안 했어. 뭔 소리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을 죽인 거 하고 만약에 진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상상세가 벌어지면은 범죄가 일어나도 똑같은 보유 처벌을 안 받아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일어난 게 바로 이제 그거 독일 아들 독일 이제 유대인 학살이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겁니다. 왜야 다른 나라 국민들 뭐냐 목숨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어난 게 비극적인 사건이지요. 점령! 하지만 이건 게임일 뿐! 저는 빠르게 전마들을 점령해서 지구촌 통일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자금으로 그래픽 게임 더 잘한 게임을 만들고 그래픽 업체를 규체들 만듦! GTA도 9만잼. 군대도 안 간다! 군대는 무슨 군대는 벌써 너무 많아갖고 군인이 너무 많아서 군대 갈 필요도 없어. 뭘 말하는 건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일단 여기서 한번 또 한번 쉬었다가 애들 한번 또 다시 점검해갖고 다시 돌아야겠네. 군대는 무슨 전세계가 통일될 판인데 군대는 무슨 전세계가 통일될 판인데 군대는 무슨 하트 있어요. 방제를 보면 됩니다. 방제에 항상 적혀있어요. 일단 지역점령 시작. 딱 말리까지만 먹자. 말리까지만 합병해서 먹고 기다려. 이건 뭐야 에티오피아 아들이 아직도 저기 숨어있네. 저번에 멸망한 줄 알았는데. 방아 에티오피아 아들이 그냥 멍때리고 있네. 털어야지! 갑시다. 은하계 정복잼. 이게 은하계 판으로 있으면 재밌긴 하겠다. 뭔가 웃기긴 하겠어. 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점령. 자, 아프리카도 절반 정도는 벌써 대한민국 땅이 되었습니다.
어 이미 뭐 미국이나 다른 나 51구역은 나 나중에 가봐야지. 어 51구역도 이제 난 갈 수 있네. 좋은데? 51구역은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어, 가봐야겠구만. 어 저는 51구역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통치자인데! 어 지구촌 사회 오픈. 어 천사 굶주릴 필요가 없는. 어, 더 이상 이제 어, 세금이 없는 뭐 그런 어 아주 그냥 훌륭한 어,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룬! 어, 카메룬? 카메룬 카메룬? 뭐 이거? 기니! 오케이 기니가 애들 기니로 보내고 콜레프르! 이건 뭐예요? 뭔 나라가 이래? 어 물론 이 나라를 비할 생각은 없지만 나라 이름이 어 아주 그냥 어, 제 발음을 하긴 힘드네요. 야 근데 아메리카가 아 아프리카가 원래 이래 나라가 많았나? 어, 엄청나게 많네. 어, 나눠져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 사단을 보내도 보내도 뭐 많지만 어, 충분하지만 자 프로텍터러 쿵! 제압했나? 자 점령 유지하고 오케이 점령 시작. 아래쪽 시레리온하고는 이따가 어 이따가 점령하자. 일단은 전쟁이 이제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어 이제 어 뭐냐 전리품을 먹어봅시다. 어 전리품은 땅일 뿐입니다. 어 세계 통일을 이룬 BM 이 역사책에 이제 내 이름 나오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드록바의 고향이에요? 아 그래요? 아 드록바의 고향이야! 좋아 그 드록바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가자 빠르게. 어,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자 합병 들어가고 어, 현재 전세계를 전쟁중인데 저 토닥토닥 끓이는 놈이 감히 우리의 땅을 먹어? 안되겠구만. 야 애들 불러 특전대 들어오라 그래. 좋아 특전대 투입. 어 특수작전 사령부 투입. 어 이제 곧 이 전쟁은 종전이 되겠구만. 곧 끝나겠어. 역시 아프리카는 진짜 좀 작은 나라들이 많은 것 같아. 물론 실제 우리 대한민국도 작습니다만. 점령 시작. 아, 진짜 무슨 전염병적으로 엄청 빨리 늘어나네요. 자 사단이 또 멀쩡한 사단이 있을텐데. 아 여기 있구만. 집어넣어. 야 저 아들 저항한다. 어떻게 생각하노? 밀어! 자 아프리카 통합전. 아 전리품은 여자예요. 하하 지금 전세계를 통일할 입장에서 여자가 뭔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생각을 해봐.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인류는 또 다른 가능성 앞에 섰는데 말입니다. 이제 이게 실제로 났다면은 어, 인류는 또 다른 가능성 앞에 섰는데 어, 여자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전세계 통일이라는 아프리카 TV 폭파! 훌륭하군! 아프리카 TV 폭파잼. 저 전부 오늘의 다음 게임으로 전 어, 좀비 주식회사를 추천합니다. 좀비 주식회사? 어 좀비 주식회사라. 이것도 그거하고 뭔가 비슷한 것 같아. 분위기가 어, 살벌합니다. 막 사라져요 막. 어, 전세계가 막 사라지는 게임이야. 야 중앙 진지를 왜 저기가 아직까지 골격을 안해서 못 먹었지. 저기 뭐 전세계 군사가 뭐 다 모여있기라도 하나? 야 지원병사 끌고와. 병사가 필요하다. 병사 보충됐습니다. 오케이 들어갔다와. 어 일단은 이 사단으로 저 중앙 밀고 쿵! 넌 막지 못할 것이다. 오늘은 어, 슈퍼파워라는 전세계 전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세계를 어 아주 그냥 맛있게 어 먹방을 찍는 게임이에요. 어 전세계 먹방 게임이라고 불리죠. 어 이 게임은 그냥 전세계 먹방 게임입니다. 어 전세계를 어 전세계 땅 따먹기 하는 건데 아주 훌륭하지요. 어 그리고 저는 엔딩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리고 있어요. 엔딩은 핵 쏩니다. 어 엔딩은 핵 발사를 할 생각이에요. 이제 어느정도 된것 같네. 어느정도 말이야.
자, 여기가 이제 이제 아랫부분만 놔두면은 끝났구만. 고! 점령 시작. 자, 정규군 빨아먹고 바로 가자. 바로 점령! 오만이 어디지? 어허, 절로 보내서 애들 처치. 마지막이다. 화려한 장식을 위하여. 자, 아주 그냥 삼삼오꽃. 전세계 공격 명령은 이제 곧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전세계 아직 이거 점령 끝나면은 전세계 공격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담이 아니라 핵미사일이 전세계로 날아가요. 마을 카드사도 공격 가고. 이 마을은 핵무기가 없으니까 좀 가기 편하네. 케냐 공격. 도토 보러 갑시다. 도토. 도토 아프지마. 도토 잡으러 갑시다. 도토를 동물원으로 보내버리가서 안전하게. 전세계 뭐 기아나 뭐냐 그런거는 벌써 해결된지 오래됐고, 우리는 전진할 뿐. 내 목숨을 라이어에게. 콩고민주공화국 공격. 우간다 어택. 케냐 뭐 증원군 더 보내고 밀고 들어가자고. 탄자니아 고. 보자, 대충 점령될 거 계산해보면은 이제 아프리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해결됩니다. 이건 뭐야? 대한민국의 현재 국민은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51억 명 있네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51억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에 광랜을 깔았으며 이제부터 전세계에 배달 서비스가 이제 됩니다. 전세계 배달돼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냐 짜장면 시키면은 프랑스까지 배달됩니다. 아주 그냥 좋은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세계에 빛이 된. 전세계라 할 필요 없구나. 이제 대한민국이 그냥 배달의 민족. 그렇죠. 배달의 민족이 완성되었습니다. 전세계가 기가 와이파이로 팡팡팡. 전세계가 와이파이, 어느 공간이라도 와이파이가 뜬다는 경이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세계는 와이파이가 뜬다. 아니 이것은, 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면 끝. 합병 시작. 오케이. 자, 이제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는군요. 자, 여기도 이제 탄자니아 전면 끝났으니까 점령하고. 자, 이쪽 확산. 잠비아를 들어갈 병사는 우리 쪽에서 따로 차출해서 보낼 거야. 새로운 아들을 잡아. 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드디어 전 세계를 손에 넣었다. 이제 우린 자멸할 거예요. 자폭할 겁니다. 이까지 할까? 아니 저 밑에까지 깔끔하게 다 먹자고. 그렇지요. 대한민국은 절대적 보호를 받고 있어.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건드릴 순 없다. 한반도 근처도 못 갑니다. 어느 나라든 대한민국 근처만 가면 핵미사일이 맞아 없어져요. 어떠한 나라든. 대한민국은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는 말이죠. 다른 데는 뭐 학살이 일어나겠지만 대한민국만 지키면 돼. 자, 가자. 목도 남고. 이래 얘기하니까 맹크스 같은데. 나의 신민들이여, 편히 쉬소서. 나의 신민들이여. 맹크스 같은데. 꼭 스타2의 맹크스 같지 않나요? 상황이 꼭 스타2의 맹크스 같단 말이지. 신민들이여. 우리 마음대로인 듯? 그렇죠. 이미 생일형이 죽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까 핵전쟁이 일어났었어. 핵전쟁 때문에 아까 거의 한 적들이, 뭐냐, 우리나라가 좀 많이 죽었어. 미국하고 미국 점령할 때 핵전쟁이 있어갖고, 생각보다 부상이 좀 많았습니다.
4천만원 살아서 한 1,000만명은 죽었어요. 피해가 좀 크긴 했지. 근데 전세계를 손에 넣는